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길을 걷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순간들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와 닮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방향에 놓여 있을까요? 아주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계절이라 그런지 아주 눈이 즐거운데요. 자, 이 진주 남강에요. 수달이 살고 있는데 이 수달을 진주식 캐릭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 같아요. 아주 전국구 슈퍼스타라고 하네.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박 여행길은 진주를 한번 쫙 훑어볼 기라예. 한번 기대하이소. 자, 레디 고. 동서남북 주변 지역과 연결된 서부 경남의 중심 진주. 시를 시원하게 관통하는 남강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유유히 흐르고 낮부터 밤까지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흥미로운 도시. 걸음걸음마다 머무르고 싶어지는 진주의 길.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합니다. 진주 시내를 벗어나면 금세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을을 한 품에 안은 산맥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 곳이에요. 지수면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 얘기를 듣고 좀 설렜습니다. 왜 설렜느냐?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진주는 몰라도 이 성산은 안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던 마을이 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자 마을 성산. 전문가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공원이 효주원이라는 공원입니다. 효주원. 예, 네. 효주 허만정 선생의 호를 따서 네. 효주원이라는 공원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효주원은 사실은 그 허만정 선생에게는 8명의 아드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8명의 아드님이 부모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이 공원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예, 부모님의 생전의 뜻이 뭐였냐? 나를 위해서는 땅 한 평도 헛되이 쓰지 마라. 남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를 주셔가지고 여기 이 공원을 만들어서 무료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지수 성산마을은 600여 년 전에 김해 허씨가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허씨 집성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택? 가옥이라고 그랬죠? 아, 조조 허만정 선생의 6번째 아드님이신 허만정 선생 예, 6번째. 예. 여기 부모님과 어릴 때 같이 살았던 곳으로 여기를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마을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소문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은 풍수가들이 여기 이 마을을 오면 여기 마을 뒤쪽으로 본양산이라는 산이 병풍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지수천이라든지 실개천이 흐르고 있고 예.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이 돈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앞쪽으로 물길이 두 개나 나 있으니 부자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많이 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마을이 여기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예, 그거는 바로 근검절약입니다. 아, 근검절약, 노력 예. 이런 게 그렇습니다. 포함되겠죠. 어느 정도 근검절약을 했냐면 내가 담뱃대를 물었으나 옛날에 양반들의 기본 소지품이 이제 담뱃대죠. 담배. 긴 담뱃대를 물었으나 풀을 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부채를 하나 샀다. 그 부채가 부러질까 살이 부러질까 두려워서 자기가 부채를 펴놓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그 정도로 근검절약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반응이 뭐라고 그래? 이런 구경하고 나면 하는 말이 있을 건데.
너무 감동적이다. 왜 내가 이 마을을 미처 몰랐던가. 우리나라의 부자 마을 하면 저기 안동의 하회 마을 정도만 알았는데 아, 지수 마을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래요. 네. 지수천을 따라 비옥한 땅이 많고 마을이 숨겨져 있어 환란을 피할 수 있었던 승산. 아니 이곳에 금강산이 있다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금강산이 보입니다. 저 산이 보기에는 금강산보다 안 예쁘지만 그 품은 뜻이 금강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죠. 왜냐하면 허만진 선생 댁인데 사인들이나 소장농들이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노름이었다 그럽니다. 네, 노름을 하거나 예로부터 북평양 남진주 해서 북으로는 평양기생, 남으로는 진주기생이 유명하니까 기생집에 가서 돈을 다 써버리거나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만진 선생님께서 아 겨울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1년 내에 힘들게 번 돈을 다 써버리는구나 해서 내가 겨울에도 일거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여기 지수성산마을하고 저기 가시면 뒤쪽으로 보시면 방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 이 방어산이 특이하게도 산 정상 부근에 저런 돌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가져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냥 돈을 주면 허투루 쓰니까 일부러 일감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쌓았다는 나중에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군요. 그렇습니다. 삭을 줬구나. 지금은 저렇게 작지만 예전에는 이 마당의 절반 이상이 저 돌로 채워졌다 그럽니다. 그렇게 가져온 돌이 쌓여가지고 마치 그 모습이 1만 2천 봉 금강산을 닮아 이름 붙여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19회 졸업생인 최계락 아동문학가의 노랫말이 반겨주는 옛 지수초등학교 꽃가시를 흥얼거리며 기업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 여기 알고 오긴 여기가 100년 전에 지수초등학교가 개교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지수초등학교였던 자리인데요. 학생 인원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통폐합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터만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그 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배출한 곳이라 어떤 상징성도 있고 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K 기업과 정신 전문 센터로 이렇게 변모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제 여기 보니까 제2 전시실인데. 그 전시실은 이제 1 전시실하고 2 전시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근데 1 전시실은 그 뿌리관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보자. 어떤 분의 영향이 있었나 이런 걸 알아보는 곳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어떤 발자취를 또 경제 발전사, 창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네. 이제 배경과 이런 거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수초등학교는 1980년대 국내 100대 기업 창업주 30여 명을 배출했는데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수도로 진주가 선포된 이후에 지난해 지수초등학교에 K기업가 정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전시실을 지나가지고 상남균형관으로 가면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을 만나는데 시중에서 보기 힘든 기업의 사사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 일반인들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죠? 가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예. 여기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오시면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쭉 둘러보시고 2층에도 이렇게 도서가 준비되어 있다.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오면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1, 2, 전시관 통과해서 천안마 앞에 사진 한번 찍고 기념 사진 찍고 여기 도서관에 오면 되겠네요. 네, 그 포토존 꼭 포토존 찍으시고 네, 길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한 번씩 다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풍부해질 것 같아요. 부자가 주는 흥미로움 가득 안고 다음 장소로. 제가 경상도에 오면 제일 기대했던 맛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 물회를 꼭 먹었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올여름엔 그냥 넘기나 했는데 진주에 딱 와서 이 물회를 먹게 되네요. 네. 야, 근데 저 뭐 제가 알기에는 이걸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 그
우리는 요 기본적으로 이제 야채에다가 예. 그 저희는 농어회가 들어가고 아 농어회예요? 예. 재료? 농어? 예. 그다음에 스페셜 물에는 요게 전복하고 새우가 들어갑니다. 전복, 새우. 그래서 아. 같이 비벼서 드시고 그다음에 메밀냉면 사리로 예. 말아 드시다가 또 밥을 좋아하시면 밥 말아 드시고 아, 밥도 예. 이렇게 하시면 근데 이것도 예. 뭐 갖다 오셨어? 뭐 또 갖다 오셨어? 요거는 이제 그 헤드밥입니다. 재료는 요 기본적으로 야채에다가 새싹 그다음에 그 오이, 김 등등 해가지고 참기름 뿌려가지고 헤드밥을 말아 드시는데 그래요? 여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헤드밥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렇겠어요. 예. 여름 바다의 보양식으로 통하는 제철 농어 기분 좋게 한 입. 아, 농어 맛이 이런 거구나. 이 농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서 한여름에 그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어를 보양식으로 알려져가지고 고기 선택을 농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어가 가격이 단가가 센데? 예, 맞습니다. 그죠? 그 지금 농어가 이 고급 어종이에요. 8월이 될수록 가격이 또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나추동 언제 와도 농어입니까? 거의 99%가 농어를 쓰고 있고요. 아, 농어라고 말씀드려요. 겨울에는 예. 이제 또 손님이 좀 적고 줄어질 때는 예. 농어가 이제 큰 고기가 들어올 때도 있고 작은 고기가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큰 고기 들어갖고 남아버리면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남해에서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뼈대가 있는 물의 맛. 부모님께 받은 양념장 조리법 덕분에 일정한 맛을 유지한다네요. 진주 매력 있어요? 진주는 기본적으로 역사 도시라 하고 예. 문화가 또 깊은 도시라 하고 교육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 가까운 진양호 요 뭐 공원도 있고 진주성 안에 또 촉성류, 그 수목원, 뭐 레일바이크 구경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진주에 그나마 제가 또 자랑할 만한 매력은 첫 번째 손꼽는 거는 우리 10월이 되면 유등축제 개천제술제 하면 유등축제 하는데 그건 유명하죠. 전국에서 많이 놀러 와주시고 제일 자랑거리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일 들여오는 신선한 횟감과 손맛 양념장 덕분에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사랑받는 중이라는데 저 먹는 모습 좀 보세요. 젓가락을 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장님 여기에 특징이 뭐라고 그럴까? 다른 분의 집보다 우리 집은 이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대중 음식점은 대중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개인적인 취향이 강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죠. 고추장을 만들 때 이 고추장의 맵기가 우리나라 다섯 등급 중에 두 번째 맵기 덜 매운 고추장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식초도 그렇게 세지가 않고 처음부터 강하게 음식을 만들면 조금 안 좋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대중적인 음식이 손님들한테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물회로 기운을 한껏 올려놓고 지금부터는 주제가 있는 진주 여행을 떠납니다. 일단 이곳에 떴다 하면은 삶은 계란 있어요. 삶은 계란이야. 예, 건빵 있습니다. 건빵 있어요. 건빵 있고요. 네, 시원한 음료 사이다 있습니다. 사이다 콜라. 참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요즘은 뭐 너무 빠른 세상이 돼가지고 뭐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아 옛날에 낭만 좀 있었죠. 그 시절에. 최근에 도시 재생을 꿈꾸는 관광지 개발이 많은데. 특히 폐역사를 활용하는 공간이 전국적으로 눈에 띕니다. 진주에서도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된 이 철도문화공원. 삼랑진과 진주 철도 개통 이후에 100년이 되던 해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지요. 역사 뒤편으로 나가면 진주의 철도 역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은 이곳은 이곳이 근대문화유산 문화등록 202호로 등록된 옛 차량 정비소예요. 예, 옛날 정비소. 곳곳 하나하나 다 이렇게 벽돌이 옛날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예요.
빨간 벽돌이 그대로 나와요. 아직도 견고하네. 앞으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철도문화공원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소위 해가 질수록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유등공원으로 안내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공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더군다나 남강을 끼고 있어서 바람도 솔솔 불고 참 좋네요. 그런데 여기 오면 꼭 뭘 해야 된다는데 뭘까요? 저건가? 저걸 해야 되는 모양이죠? 한번 가보죠. 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배 타고 떠나는 남강 산책 김시민호. 망진 마루에서 촉속 마루까지 유유자적 배는 떠납니다. 낮부터 밤까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배에 오르면 친절한 해설과 함께 진주의 풍광을 다양한 각도로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 저 뒤에 바로 보이는 게 저 촉속루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촉속루죠. 촉속루. 와. 예. 저건 그냥 걸어서는 가봤는데 예, 예. 여기서 강에서 남방에서 바라보는 건 또 다른 멋이 또 있네요. 어우, 매력적이네요. 예. 이 촉속루가 예. CNN 방송에서 한국의 50대 절경 중에서 한 곳에 반드시 가봐야 될 곳. 한 곳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곳이 맞습니다. 이 촉속루 건물이 촉속루 건물. 예.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해설가님이 바라본 이 진주의 매력, 여러 가지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아니, 매력까지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진주는 이런 곳이 매력이 있습니다. 아, 진주는 옛날서부터 사실 그 물산이 참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예, 물산이. 충무라든지 삼천포, 사천, 이런 지역을 한 30분 정도면 다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심시간 뭐 회를 먹고, 예, 아주 그렇게 하고 또 그 절경을 갔다가 즐길 수가 있고, 또 한 40분 정도 가면 우리나라의 그 최대 또 명산 중에 하나인 지리산을 또 갈 수가 있죠. 아, 맞아. 진주에서.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진주는 30분만 가면 뭐 최대 청정 지역을 갈 수 있고. 예. 막 이렇게 또 산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예. 그걸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그 장점이라는 건 바로 이 남강입니다. 남강이 이제 365일 자, 7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진주 시민들은 7수를 갖다가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차 오기 오잖아요, 전국에서. 예, 예.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해설사님 말씀 듣고 반응들이 아마 예. 다를 것 같아요. 뭐 손님들의 반응이. 네, 어때요? 예, 진주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좀 향상되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보람됐죠. 예. 아, 보람되시겠어요? 해설하시면서도. 예, 저 멀리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면 더욱 설레게 되는 도시 진주 망경동. 볼수록 궁금합니다. 야경을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는 전망 맛집으로 사랑 많은 카페에 진주를 맛보러 왔어요. 이게 하모지요? 네, 맞습니다. 하모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진주의 캐릭터인데, 진주시의. 네. 그러죠. 네. 그래서 진주시 캐릭터를 하모라 부른다. 네. 하모, 맞습니다. 하모. 예스, 예스, 긍정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주말로 하모. 아, 그 뜻이군요. 자, 이게 유동축제하고는 많이들 와서 이거 고객들이 찾겠는데. 네. 그렇지? 애기들이 좋아합니다. 애기들 좋아합니다. 네. 이거 아까워서 손만 갔다가 다시 내려놓네. 아닙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예. 진주를 달달하게 기억해줄 하모 마카롱. 매력 감사합니다. 더위와 피로도 산뜻하게 파랑 레모네이드. 무슨 물체가 노는 것 같네. 약간 예, 젤리 뭐냐? 같은. 아, 젤리. 꼬냑 젤리입니다. 이게 이름이 꼬냑 젤리? 아니에요. 이게 하모 에이드인데 여기 보시면 하모 캐릭터에 진주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이 진주 목걸이를 따서 이제 안에 예. 목걸이를 연상시키게 만들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목걸이란 말이죠? 네. 진주는 매력이 어디 있어요?
진주의 매력. 네, 얼마 전에 사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여기 공원에 있던 유등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설치가 재설치가 안 돼서. 그래서 나 유등이 있을 유등이 없군요. 그래서 네. 철수했어요. 자 철거했어. 위험해서. 네. 네. 아 유등도 볼거리지만 네. 조금 작은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 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자전거 타기도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 조금 저기 맞은편에 보시면 진주성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조명이 진짜 예쁩니다. 네. 그 야경이 그래서 예쁘다는 거군요? 네, 야경이 예쁩니다. 아,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저기 한번 밖에 나가서 저쪽 성곽의 야경을 좀 바라볼까? 네,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네. 추천과 동시에 출발! 진주의 가을을 대표하는 유등이 기다리는 소망진산. 유등 테마공원을 필두로 그야말로 365일 빛이 흐르는 진주의 밤. 2023년 야관 관광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으로 꽤나 분주하다고 하네요. 캬, 기가 막히죠? 야경 관광의 최고봉 진주남강 유등축제. 올해는 10월 8일부터 함께 한다고 하니까 밑줄 쫙. 자, 또 하나 야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야식. 진주 논개시장에서 매주 토요일 밤 야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 천천히 산책하면서 15개 부스에서 열리는 청년들의 손맛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밤이 되면 명소를 따라 피어나는 빛 덕분에 진주에 대한 여울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만 있기에는 아쉬운 진주는 경남에서도 산림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푸르름 가득한 공원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야, 여기 마음에 드는데. 네, 그렇죠. 와. 사방이 다 그냥 숲으로 우거진 곳이 여기 어떤 곳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고요. 월화산 숲속의 진주. 진주. 네. 진주에 또 진주네. 네, 맞아요. 진주 속의 진주. 그렇죠. 보석 같은 진주입니다. 네. 네, 여기는 종합 산림복지 시설이거든요. 네. 종합 산림복지 시설이라는 거는 자연휴양림과 그다음에 산림교육, 목공체험, 산림레포츠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곳입니다. 네. 아, 그래요? 와,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제가 구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네. 어디부터 갈까? 따라가 보실까요? 이쪽 갈까? 네. 이렇게 올라가시죠. 와, 이거구나. 숲속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단지 등으로 새로 개장한 월화산 숲속의 진주. 이 안에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나요? 네. 왜 우리가 자연에서의 휴식을 꿈꾸잖아요. 푸른 하늘과 녹음이 짙은 숲속에서의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니까. 야, 구경만 했을 뿐인데 피로가 스르르르 풀리는 것 같더라니까. 도심에서 가깝다 보니까 퇴근 후에 여기 오시면 입장료가 무료니까 무료? 예, 자연 경관을 내 정원 산책하듯이 네. 걸을 수 있는 게 여기 장점이죠. 그래요? 네. 그럼 퇴근 후에 많이들 오시나요? 네. 또 다른 곳도 있나요? 네, 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산석 정원이 있어요. 돌을 쌓아서 예쁘게 정원을 꾸며놨거든요. 예. 그리고 저 아래쪽 조금 더 내려가시면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유등을 전시해놨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세계적인 진주의 유등을 지나서 이번에는 계절별 자연의 변화 만끽하기. 봄에는 황금빛 수선화였다면 가을까지는 수국 대골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좋다. 나죠. 아주 순수한 향 네. 같아. 아, 나 여기에 그럼 가을까지 가죠. 네. 10월까지 가나? 9월 말 정도까지. 아, 9월 말까지. 네. 네. 아, 여기 뭐 연인들하고도 좋고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오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딱 들어. 그렇죠.
월화산 계곡을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설치해 주변 경관을 보면서 월화산 숲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은 산책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구간별 특징적인 공간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보물 찾기 하듯 둘러볼 수가 있어요. 1층 도서는 아기들이 좋아하는 그 네. 자연 생태가에 네. 관한 책이 있었고 네. 또 2층에는 여기 보니까 원서도 있고 네, 보이죠. 아이들 영어 생태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일반 도서들도 일반 있어요. 일반 어른들을 위한 부모님들이 오시면 볼 수 있는 뭐 책들도 둘러봤는데,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다 이건 뭐 어디 휴가를 갈 필요가 없네. 여기 앉아서 공부하게 되면은 휴가 못지 않죠, 그죠? 네,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선선하고 시원하고 앞에 이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면 피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름에 그렇죠? 그래서 인기 있는 곳이에요, 여기. 아, 인기가 네. 최고다. 네. 그런데 이 우리 저 도서관이 네. 다른 도서관하고 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다른 도서관하고 다른 점 여기는 좋아.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많이 뛰지는 않는데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안과 밖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죠. 밖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만지는 것도 있대요. 네. 뭐야? 우리 여기 자연에서 나는 자연물들을 여기 비치해 두고 아이들이 직접 그 자연물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만든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네. 이게 뭐 인지 능력을 개발시킨다고 그래요. 네. 뭐 만지고 이러는 거는. 네. 꼭 그러니까 도서관이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숲과 연결된 도서관이거든요. 예. 네. 그게 여기 숲소거리 도서관의 장점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또 여기 나가면 네. 제가 또 뭘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또 정말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책 보고 돌아가면 산림 레포츠 센터가 있어요. 산림 레포츠? 산림 레포츠. 레포츠, 아, 네. 레포츠.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트. 어드벤츠라고 이렇게 그물로 된 거 있죠. 네, 예, 이렇게 무서운 거? 네, 무섭진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빠지면 무섭지. 네, 한번 들어가면 예. 나오기를 싫어하는 곳이죠. 그래요? 네. 그것도 한번 즐겨, 어른들도 네. 즐겨 할 수 있죠? 네, 어른들은 또 어른들을 위한 또 체험시설이 있는데 곡선형 집와이어하고 에코라이드가 있습니다. 아, 에코라이드. 네. 막 돌아가는 거? 에코라이드는 하늘을 나는 자전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숲속의 진주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오. 그런 레포츠입니다. 그래요? 네. 와, 그것도 좀 신나겠는데? 빠밤! 이번에는 온몸으로 숲을 누빌 차례. 공중에서 이렇게 뛰면서 스릴감도 느끼고 이렇게 미끄럼도 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구나. 네, 딱 뭐 어린 애기들이 뭐 엄청 아이들, 좋아하겠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기서 나 빠져나가고 싶지 않겠는데. 네, 오면 그렇죠? 아이들이 한 시간은 기본이고요. 네. 두 시간씩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목재로 다 만들었네. 네, 이게 레포츠 체험 안내서인데요. 네. 위에 2층에 가시면 에코라이드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에코라이드. 여기서 네. 올라가야 체험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하여튼 체험해 보죠. 가보실까요? 안내해 주세요. 네. 네. 산림 레포츠 단지는 월화산 계곡의 높낮이 차이와 특색 있게 자리한 숲속 공간을 이용해서 조성했다고 하는데 안전장비 착용과 교육은 필수예요. 아이고 왜 떨리지? 이 녀석이 오늘 저와 함께 한다고요. 라이더야, 자전거야, 뭐야, 이건 뭐예요? 네, 우리나라의 최초, 전국 최초로 있는 에코라이드라는 체험시설인데 에코라이더. 네, 하늘 나는 자전거랑 비슷하거든요. 하늘을 네, 나는 자전거. 네, 요 카트를 타고 우리 숲속의 진주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체험입니다. 그래요? 네, 바퀴를 내가 줘야 되나? 바퀴를 줘도 되는데 굳이 안 줘도 갈 수 있습니다. 움직인다 이거죠? 네.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탑승! 이게 이쪽이 액셀레이터, 오른쪽이 브레이크입니다. 네, 이쪽 아래가 브레이크. 네. 자, 에코라이더 출발! 하늘 산책 시작하자마자 저를 누르고 있던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하늘에서의 숨멍 꽤 괜찮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연령층이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무엇보다 숲의 정취를 보다 가까이에서 담을 수가 있는 산책, 하늘 숲길을 조성해가지고 수려한 월화산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했죠. 벌써 끝났네? 네. 한 바퀴 돌으니까 네. 진짜 이 대자연을
내 품 안에 아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죠? 무섭진 않으셨어요? 약간의 무서움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중간에 가니까 조금 더 마음이 놓여있어요. 익숙해지니까. 이런 거는 저 혼자 타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타는 거 타야 네. 네. 제일 맛이 난다. 그래서 가족들 오시면 다 한 개씩 해가지고 그렇죠. 쫙 같이 그러니까 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손도 한번 질러보고 네, 네. 어. 이게 얼마나 그 대자연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거예요. 또 네. 이런 데 와서 내래. 맞습니다. 저는 너무 아, 나한테는 딱인데. 그렇죠. 저는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저도 좋아하는 예. 체험입니다. 뭐 누구든지 어린아이들도 좋아하죠. 애들은 모험심이 강해서 네. 막 좋아하죠. 너무 어린아이들은 못하고요. 어. 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네. 아, 왜냐하면 이렇게 기계를 조작해야 되니까요. 아, 요거 네. 예약해야 되나요? 네. 그냥 무작정 왔다가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야, 앞으로 이 멋진 이 공간에 다른 뭐 계획도 있나요? 뭐 앞으로 여기 이제 정원 저희들이 정원. 지방 정원을 계획 중이거든요. 아, 추진 중이고요. 네. 오. 앞으로 여기서 그래서 요 아래쪽 가시면 작가 정원이 세 곳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예. 정원을 예쁘게 꾸며 놨거든요. 작가 정원. 네. 그 아래쪽으로 점점 정원을 넓혀서 저희들이 지방 정원을 지금 추진 중에 지방정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정원과 함께 저 건너편 쪽으로 치유의 숲도 지금 조성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연령이 숲에서 함께 산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진짜 숲의 진주라고 그랬나요? 숲 속의 진주. 숲 속의 진주. 네. 진주 속에 있는 진주시에 있는 숲 속의 진주. 네. 맞아. 보물입니다. 진주시의 보물 같은 보물 같은 곳입니다. 숲 속의 진주. 네. 와. 이거 하늘을 나르는 자전거 말고 또 있어요? 네, 위에 올라가시면 곡선형 집 와이어라고 있고요. 아, 집 와이어? 네. 오. 저쪽 건너편에 직선형 집 라인은 조금 있다가 개장할 거예요. 곡선도 재밌겠는데? 네. 와이어를 타고 이렇게 나무 사이를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약간 스릴 있어요. 나무에 부딪힐 것 같은 아찔함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은 안 할래. 네. 다음에 오시면 한번 타보시기를 알았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록빛 기운 가득했던 월화산 찍고 가을맞이 보양식 한번 채워볼까요? 화려한 마블링의 한우와 특제 양념의 돼지갈비 숯과 만났습니다. 야, 무슨 만찬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특수부위 같아 저게? 네, 맞습니다. 이건 그치? 특수부위. 네. 저거는 돼지갈비고? 돼지갈비. 되게 제가 이렇게 한우집 가보면 갈 돼지는 따로 한우는 한우만 하고 그러는데 여긴 같이 합해서 섞어서 하네요. 무슨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소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소보다는 돼지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도 와서 좀 많이 드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내게 됐습니다. 자, 1번 타자 엄지살. 요거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아무래도 엄지살을 좋아하시고요. 젊으신 분들은 제비추리를 좋아하십니다. 전국에서 최상급 한우만 엄선해 들여온다는 이곳. 숯불향 가득 입힌 엄지살. 그 맛은 제 표정이 말해주잖아요. 야, 이거 좀 연어다. 이건 뭐 남녀노소 어른 애기들하고 다 좋아하겠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좋아하시는데 특히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고 예. 부드러우니까. 우리 사장님 고향이 여기세요? 저는 고향은 문산입니다. 문산이 진주 쪽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진주 내내 뭐 허박이 거기지 뭐. 네, 맞습니다. 와. 네, 아버님은 고향도 이쪽이고. 네. 저희 어머니도 다 이쪽입니다. 어머니도 여기시고. 네.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도 아까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온 집안 식구가 다 여기에 그냥 올인하셨구나. 네. 같이 모여가 으쌰으쌰 해서 하는 게 또 힘도 되고. 아, 당연하죠. 네. 그래야 서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 손님들한테 접대하는 것도 그래도 정성껏 해주시죠. 유난히 힘들었던 올여름, 지친 여름을 위한 밥을 부르는 돼지갈비, 숯불 앞으로. 그리고 돼지갈비는 양념이 돼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타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갈비는 좀 자주 뒤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은 많이 뒤집으면 육즙이 날아가고 그러는데 돼지갈비는 자주 뒤집어야 안 타고 맛있게 익어지거든요. 자, 그거 구우는 사이에 네.
아까부터 이게 자꾸 남한테 자꾸 나한테 눈치 주는데 이게 육회? 네, 육회 비빔밥.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는 밥이랑 따로 같이 양념 비벼가지고 같이 드시면 되거든요. 비빔밥에는 따로 이게 국이 이렇게 소고기 국밥 아, 예, 국이 이거? 예, 따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국물을 드시면서 야 구수하다. 네 많이 좀 리필 국물을 많이 리필해 찾으십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한우와 신선 채소의 만남. 말해 뭐예요? 한우 육회 비빔밥 한마디로 연애. 오. 육회 비빔밥으로 입맛 한껏 올리자마자 갈비가 다 익었네요. 아싸. 아니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 그냥? 이거는 돼지갈비는 그냥 드셔도 되는데 네. 저는 여기 돼지갈비 그 먹을 때 먹는 소스가 있거든요. 그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제 소스에 꼭꼭 저만의 맛팁이 생각났어요. 이걸 비빔밥에 얹어서 먹어도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난 몰라 내 생각이 딱이야. 딱인데 뭐 사람 취향대로 서로 다르죠 맛이 입이 다르니까 좀 다 맛은 다 봤는데 내가 한 가지 사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 사람들이 여행 진주에 여행을 오잖아요. 진주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죠. 진양호가 더 있는데 진양호는 진양호 호수 쪽에 진양호? 거기 있네. 진양호에 약간 조그만한 동물원이랑 그 약간 조경 같은 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동물도 구경하면서 거기서 쉬면서 약간 캠핑 가는 그 약간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여행 가는 느낌으로 가면 좋다. 네. 아주 사장님 말씀 잘하시네. 사업 큰 사업가 될 것 같아. 딱 내 느낌이. 네. 자 이렇게 해주신 이 고기 반찬 이거로 육회 비빔밥 맛있게 먹을게. 끝까지. 하여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굽는 즐거움이 있었던 맛 든든히 채우고 마지막 장소로 떠납니다. 이부터 진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에서 빠지지 않았던 진양호. 남강의 물을 가둬 형성한 인공호수로 동물원과 전망대 등으로 오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낡고 방치되었던 공간을 탈바꿈하고 새롭게 변신했대요. 이곳은 올해 봄에 새로 재오픈한 곳인데요. 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짚라인도 있고 조합놀이대 미끄럼틀에서부터 그 어린이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저쪽에도 그 올라가는 그물형 놀이시설도 있고 초등학생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해놨는데 저도 가끔 타보거든요. 근데 여기 도는 사람들은 뭐 예약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아, 무료입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네, 짚라인이나 뭐예요? 미끄럼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짚라인 한번 오케이. 어떠실까요? 이거 선택. 오, 신난다! 야, 우리 애들 좋겠다. 기존 놀이터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현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데다가 숲과 어우러져가지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줄을 잇는데요. 진영호에 오시면은 또 타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진주의 마스코트 하모가 반겨주는 103m의 거리의 모노레일. 자,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볼만한 게 뭐예요? 여기 오면 진양호에서 볼 것도 많이. 진양호 오시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은 동물원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책도 볼 수 있거든요. 아천북카페. 네, 아천북카페 가시면은 10시부터 17시까지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때 오시면은 책을 보면서 또 자연 경관도 구경하실 수 있고. 북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꼭 저 문상으로 올라가야 되나? 네, 동물원 가시기 전에 네. 확인하시는데 그쪽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그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주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 도시 같아요. 9월이면 왠지 책을 찾게 되는데 진양호의 자연을 보면서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가 있다고 하니 원더풀! 전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국의 그림 같죠? 난 내 마음이 참 평화로우죠. 진양호에서 제일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마음의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진양호 경관인데
커피를 파는 곳은 아니고 네. 독서를 하실 수 있는 카페. 네. 남녀노소 어린이 다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곳이고 그 여기는 이제 고 아천 최재호 선생님의 폐허된 그 집을 사가지고 저희가 그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여기는 17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을 읽으실 수 있고 다만 이제 화요일마다 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정 설날 추석 당일에는 이제 휴관을 합니다. 책을 한번 펼치면 책을 덮진 않을 것 같아요. 다 보게 되고 일단 몰입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제가 책 읽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처음에는 그 시에서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잘 못 들어오시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되고 이제 홈페이지 보고 알게 돼가지고 이제 다들 한 번씩 오시는데 경관 보면서 그 시간 보내시기 아주 좋다고 계속 많이 말씀을 하네요.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아천 북카페. 여행의 한편에 이런 여유 있는 시간도 좋은 방법이겠죠. 한 지역의 여운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전망을 보면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 놓칠 수 없잖아요. 근데 특별한 게 있었어요.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겠구나 하고 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커피는 드립 커피의 일종인데 이제 네. 드립이라고 하면 뭐 유명한 바리스타들만 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네네. 저희는 직접 이제 원두 세 가지 타입 중에 뭐 원하는 타입으로 고르셔서 드실 수 있는 본인이 골라서 예 본인이 고르셔서 이렇게 물을 부어서 내리는 거를 보면서 이제 다 내려주면 드실 수 있는 그런 드립 커피의 일종입니다. 뭐 이게 힘들지 않잖아요. 올려놓고 그냥 뜨거운 물 넣고 떨어지면 그거 다 끝나면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두만 고르시면 됩니다. 원두만 골라서. 네. 지금 이게 무슨 원두예요? 지금 마실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에티오피아 로드 플라워 블라스입니다는. 아, I like it.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 이때 에티오피아. 네, 산미가 조금 있는 오탕기가 나는 그런 원두입니다. 커피를 직접 내리는 재미에 진양어 풍광까지 더해지니까 그 맛은 두 번 하면 입 아프죠. 아, 나한텐 딱인데? 진하지도 않고 너무 독하지도 않고 제 커피는 잘 마시지 않지만 에티오피아 커피는 좋아해요. 근데 이거 순한데요? 네, 그러면서 요 정도면 제가 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네. 이야, 지금 저는요 여기 70년대, 80년대 온 기억이 나요. 이 진양호를 진주에 공연 왔다가 우리 팀들이 쫙 와서 구경을 했는데 요즘 올라와 보니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어? 예전에는 진양호가 전망대와 동물원 정도밖에 구경거리가 없었는데 네. 진양호가 점점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저 올라오시는 길에 보셨던 아천 북카페라든지 또 1층의 물빛 갤러리 그다음에 저 후문 쪽에 꿈키움 동산이라고 아이들의 놀이터도 만들어져서 뭐 아주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에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었습니다. 몇까지 없었죠. 뭐. 네, 그리고 진주 시민들에게는 진양호가 많은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 그럴 거예요. 노후되어가지고 점점 노후되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시설이 자꾸 생기니까 뭐 뿌듯해하고 아주 만족도가 좋습니다. 뭐 다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진주 시민은 물론이고 네, 어르신들 뭐 근처인 특히 어르신들 좋아하실 네. 거고 이런 데는 꼭 가보셔야 돼요. 진주 오셨으면 그런 곳 몇 군데 좀 저 사장님이 알고 계신데 사장님이 좋아하시 평소 좋아하던데 네. 그런 곳 좀 몇 말씀 해주세요.
진주는 아름다운 강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늘 오셨던 진양호에 저녁에 오셨으면 예쁜 노을까지 보셨으면 더 좋을 건데 진양호의 저녁 노을이 진주 8경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주에는 유명한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10월에 진주 유등 축제라는 합니다. 그 유등 축제에도 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라든지 많은 뭐 이렇게 문화 행사 뭐 볼거리가 많이 볼거리 있습니다. 네. 10월에 예. 구경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사장님은 한 잔도 안 드시고 나만 뭐 이거 다 나고 갔던 것 같은데 너무 애쓰셨고 공들이셨는데 이것도 디저트도 말이야. 이거 진짜 따끔따끔한 거 지금 막 방금 꺼내 오셨는데 이거 다 제가 맛보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 진주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진양호에서의 향긋한 맛이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쏟아지는 진양호의 비경으로 마무리. 계절에 따라 이 햇볕도 다양한 빛깔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8월에서 여유 있는 9월로 넘어가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1박 2일 동안 진주에서 여유로운 여행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ow! 우연히 만나는 무지개처럼 반가운 이야기가 있는 진주의 길이었습니다. 심리학자가 추천하는 좋은 행동을 보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쉬기, 여행하기 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여행을 떠났을 때 새로운 공간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경험은 설렘과 휴식을 동시에 전해주기 때문이지요. 나를 위해 기꺼이 새로운 길 위에 서는 일, 오래 그 뿌듯한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대마기엔 길, 그 고귀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